안녕하세요. 아트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댕댕이님의 부탁으로 제가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제 음성을 따고 있어요.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 이미지를 배우 화지원님인데요. 요거는 카르마님이 하지원님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겸사겸사해서 카르마님의 부탁으로 하지원님을 그리고 댕댕이님의 부탁으로 그림 강좌를 올릴 거예요. 우선 이미지를 갖고 오는데 이미지는 최대한 선명한 거면 더 좋아요. 아무래도 흐릿한 이미지는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디테일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갖고 오면 더 좋습니다. 물론 연습할 때는 뭐 고해상도 이미지뿐만 아니라 저해상도 이미지로 빨리빨리 그려서 연습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대한 고화질로 갖고 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요 이미지를 전체를 다 그려도 되지만 저는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얼굴만 부각될 수 있게끔 이미지를 자를 거예요. 뭐 여기서 요거 크랩 그냥 크롭을 써도 되고 C 누르시면은 뜰 거예요. 딱 보기 좋게끔 이미지를 자릅니다. 저는 요렇게가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자르고 아닌가? 별론가? 다시 한번 단축키는 C예요. 크롭 단축키 C.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 이게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의외로. 요 정도 어떡해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이미지 사이즈를 좀더 키울 거예요. 단축키는 Ctrl Alt I를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단축키는 다시 말하지만 Ctrl Alt I입니다. 가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보통 저는 3000 그러면은 자동으로 세로도 정해집니다. 이렇게 오케이 누르면 이미지가 커져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이렇게 이미지 크게 해야지 나중에 작업하기가 편해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할 거예요. 여러 장. 컨트롤 단축키는 컨트롤 J예요. 컨트롤 J 한 아홉 장에서 10장. 이렇게 10장 정도 할 거예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컨트롤 J 단축키를 쓰기 싫다 그러시면은 요거 보면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요거 쓰레기통 옆에 보면 요거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레이어 복사가 돼요. 근데 주는 굳이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계속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단축키로 그냥 컨트롤 J 하면은 빨리 되죠. 그 다음에
얘를 흑백, 흑백으로 바꿀 거예요. 흑백, 흑백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보면 레이어 복사하는 창 옆에 보면은 Create New Fill이라고 써져 있어요. 요거면은 Black and White 요거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가 흑백으로 변경되죠. 변경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필터를 줘서 흐릿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선택창에서 필터, 블루, 블러, 가우시안 블러가 있어요. 이 가우시안 블러는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레디우스 값을 변경해서 이렇게 흐릿하게 될수 있어요. 처음 모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블록 값을 많이 주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블록 값을 적게 주게 되고 이거를 따라 그리게 되면은 아마 처음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최대한 블록 값을 많이 주고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면은 이 형태가 무슨 형태인지 모를 정도로 간혹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람 이미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게 뭐지? 라는 싶을 정도로 레디우스 값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OK 눌러주면은 이제 처음에 요걸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레이어 창에 가서 보면은 다시 요거를 껐다 키면은 켰다 껐다 하면은 이렇게 다음 레이어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레이어 다음 거는 순차적으로 똑같이가 아니라 여기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여기 보면은 그 전에 작업했던 레디우스 값이 있어요. 여기서 좀더 낮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눌러주고 똑같이 이것도 반복적으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그래서 좀더 선명하게.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요게 좀. 아, 요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지게끔.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 오케이. 처음에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계를 좀더 세분화 시켜서 그려주는 걸전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숙달돼서 그런지 그냥 팍팍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딱 줘서 딱 줘서.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4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 네, 4에서.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또 창을 만들 거예요. 얘가 작업하는 창이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우리가 모작할 창이니까 요거를 또 하나 창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의 어레인지에 여기 New Window 4 그러면은 이미지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해 주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창에 똑같은 거예요. 요거 있어요. 요거를 옆으로 살짝 빼주고 이미지를 작게. 왜 작게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Alt 누르고 휠 마우스를 아래로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은 이미지가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그 윈도우 작업 창을 만들어야 되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N을 눌러서 New 도큐멘트 창을 불러와도 되는데 그러시지 말고 이거 이미지 창이랑 똑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미지 사이즈랑 똑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A 누르면은 이 이미지가 선택이 돼요. 전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를 해서 복사를 해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N을 눌러주시면 이 이미지 사이즈랑 똑같이 보면은 가로 세로가 딱 보일 거예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얘도 윈도우 어레인지에서 New 윈도우 4 언타이틀 이렇게 얘는 옆으로 또 빼줘서 작게 해줄 거예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갖다 놓고 얘 그냥 빼면은 딱 사이즈가 얘에 맞게끔 딱 나와요. 그리고 얘는 숫자가 보이면 좋아요. 웬만하면 숫자 보이게. 5.58? 5.58. 그러면 수동으로 그냥 클릭해서 5 주고 얘도 5 주고 그러면 사이즈 맞추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얘도 작업창인데 작게 한눈에 다볼수 있게끔 처음에는 너무 자세히 그리려고 하고 막 확대해서 그리면은 보기 안 좋거든요. 나중에 보면 형태도 안 맞고 그 형태를 맞추려면은 멀리서 봐야 되거든요. 최대한 그 멀리로 우리 작업하는데 멀리서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를 작게 해서 멀리서 작업하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7.7.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이렇게 되죠. 아,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거 해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T 누르면은 해제가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거슬리니까.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브러쉬 설명드릴게요. 브러쉬는 저는 여기 보면은 소프트 라운드, 소프트 브러쉬 요거. 저는 포토샵 CC를 사용하는데 그리고 브러쉬는 여기 소프트 브러쉬 중에 요게 제일 부드러운 것 같더라고요. 저기 네 번째 게 요거를 사용해요. 그리고 오파시티는 35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38 하고 그냥 35 에서 40, 그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될것 같아요. 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작업창인데,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최대한 크게. 자, 이제 여기 Alt 누르고, 여기 왼쪽 거를 클릭하면은 스포이드가 생기면서 이쪽에 있는 색을 따와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와, 이쪽으로 와서 Ctrl A 누르고 Alt Delete로 누르면은 페인트거든요. 그냥 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부을 수 있죠. 네. 그다음에 그 위에 레이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색깔을 추출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서 그런지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색깔을 선택을 해갖고 이제 그 이미지 색깔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솔직히 저게 색깔이 어느 정도인지 분간이 잘안 가다잖아요.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짙은 색인지 옅은 색인지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처음에 욕심내지 말고 그냥 스포이드 써서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이렇게 작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게 하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층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크게 보통 이 레이어 하나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 30분 동안 작업하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처음 레이어 이 처음 레이어 작업하는 거를 30분 하는 걸 추천드려요. 최대한 똑같이 그리는 건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삐끗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에이 처음인데 그냥 대충 해야겠지란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거를 최대한 똑같이. 이게 저도 이런 거 이거 그릴 때 처음에 박혀셔도 돼요. 뭐 어차피 디지털 작업이니까 수정은 용이하죠. 과감하게 착착. 오,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브러쉬가 커갖고 이 디테일을 작업을 할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 보면 이미지가 엄청 뭉탱이져 있잖아요. 큰 브러쉬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 스페이드 찍고 이런 식으로 요거를 깎아 내린다는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업창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두 개의 작업창은 점점 디테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작업창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면 이두 개의 그림 있죠. 왼쪽에 원본, 그 밑에는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이 창, 그거를 보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형태가 틀리지 않았구나. 비슷하게 그리고 있구나. 이걸 가늠할 수 있게끔 해주는 창이에요. 여기 아시겠죠? 왼쪽에 있는 창은 우리가 작업하는 창을 볼수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창은 우리가 작업을 하는 창이고. 계속 작업할게요.
생각보다 잘안 되네요. 긴장해서 그런가? 꼭 그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 뭐 팀장님이 옆에서 있으면은 그냥 부담스러워서 일부터는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팀장님, 신경 쓰지 말고 이래 이런. 저는 신경 쓰이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다시 말하자면 초보자분들은 이거 한 30분 동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얼추 그래도 뭐 잡아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컨트롤 Z 누르면은 전 단계로 가는 거 아시죠? 이거 너무 컨트롤 Z를 써서 가는 거 별로 추천 안 드려요. 한 번에 그리는 거 추천드리는데 저는 저도 그게 연습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컨트롤 Z를 너무 자주 써갖고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한 번에 그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추천드려요. 여기가 눈 부분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있어요. 이러면서 일단 어느 정도 됐으면 작업 방금 날릴 수 있으니까 저장시켜 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S 눌러서 우리 작업 새 폴더에서 하지원이니까 저는 하 그리고 날짜 오늘 뭐야 07-17 저장 그리고 이쪽도 저장해야 되겠죠. 그냥 얘는 하 저장을 했습니다. 저는 액정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액정 태블릿이 단점이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색상이랑 액정 태블릿에서 보여주는 색상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창을 더 만들어 갖고 제 모니터 제 정면에 보이는 모니터에 더 보이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밝아서 이게 밝은 부분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야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제가 모니터 제 앞에 있는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
비슷하긴 한데 완전 똑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다시 해볼게요. 일단 요거 영상은 30분 정도 할 거니까 앞으로 5분 정도 남았으니 5분 동안만 작업해볼게요. 브러쉬 크기는 키우고 싶지만 저도 크게 하지 않겠어요. 최대한 풍부한 톤이 생기게끔. 이게 톤이 중요해요. 부드러운 톤.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좀더 실사처럼 보이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으로 그리기 전까지는 되게 선에 집착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서부터는 선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제가 더 집착하는 부분은 선이 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점선, 면 이렇게 보통 생각하면서 그리잖아요. 거기에서 선보단 전 이제 면을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좀더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나서부터. 최대한 지금 내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리면 좋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똑같이 그린다. 지금은. 근데 나중 가서는 좀더 복잡해져요. 얘가 어떻게 하면 더 사실적으로 보이겠냐? 빛이 어느 방향에서 와서 반사를 해서 그 반사광이 어떻게 보이느냐?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은 단지 똑같이 그린다는 거에 집중해 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게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은 요런 과정이 점점 줄어드실 거예요. 그럼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한 번에 실사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런 거 없이 바로 실사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건좀 제가 봤을 때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초보자분이 그거를 어떻게 한 번에 갑자기 실사를 그려요? 이런 뭐라 그럴까 연습도 안 하고. 그건 어느 천재들이는 가능한 거고 저희같이 노력해야지 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물론 그 천재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엄청난 노력 하에 그렇게 되신 거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랑 나중에 겨뤄보고 싶기도 한데 아직은 실력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없지만 뭐 노력하면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아마 답답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이 방식대로 그렸을 때는 막 며칠 걸렸어요. 하루에 한뭐 5시간, 6시간 그리고 있는데도 며칠 걸렸어요. 4, 5일? 그게 따지면 한뭐 그림 그린 하나의 인물 그리는데 30시간 넘게 걸렸죠. 그래도 나중에 그리고 나선 뿌듯하니까. 너무 욕심 안 부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천천히. 그리고 욕심은 나중에 내가 실력을 쌓였을 때, 그때 부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얼추 비슷하긴 한데, 아, 그래도 별로네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쪽은 진한데 이쪽은 흐리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좀더 아래로 내려서 좀더 요거를 어둡게 해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프레이드로 찍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왜 흑백으로 하냐면은, 저는 크게 그림을 그릴 때, 총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뭐, 형태, 그리고 명암, 색.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흑백으로 놓지 않고, 형태, 색, 명암. 요거를 한꺼번에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리게 되면은, 사람이 생각하면서 그리는데 한정적이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그리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색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흑백으로 변경시킨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일단 색은 배제시키고 형태와 명암에 신경 쓰는 거에 중점을 주는 게좀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좀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좀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원래 발을 안 떴는데 긴장해 갖고 아, 얘왜 이러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단 마무리 짓고 이첫 번째 강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두 번째 레이어는 다음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첫 번째 레이어는 저장하는 습관 잊지 마세요. 컨트롤 S.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